새로운 차원의 정확성, 팬텀 비전. 팬텀 비전 DF 엘리트의 첫 착용 느낌은 플라이니트 축구화 중 가장 편하다입니다. 최근 출시된 나이키의 플라이니트 축구화 중 가장 어퍼가 부드러웠습니다. 플라이니트 어퍼는 코팅을 최소화한 모습이고 덕분에 굉장히 유연해졌습니다. LCC를 플라이니트 실 한올 한올 코팅한 것도 어퍼를 부드럽게 만든 원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한 코어박스가 넓은 편이라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나이키 축구화들과 비교하자면 하이퍼 베놈 팬텀 3, TM4 레전드 7과 유사하고 머큐리얼 360보다는 넓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널널한 축구화는 아닙니다. 일단 넓게 제작된 토박스도 옆으로는 넓지만 발을 빈틈없이 감싸줍니다. 그리고 중족부는 토박스와 다르게 발을 꽉 잡아줍니다. 인사이드의 빨간 부분은 어퍼의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질기고 단단하게 제작되었는데 이 부분이 중족부를 잡아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등 부분인 부스트 레이스 시스템은 착용감 부분에서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발등 부분이 신축성 있게 잘 늘어나는데 이런 점 덕분에 축구화 속에 발을 가두는 느낌보단 축구화가 발을 신축성 있게 감싸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 코팅이 되어 있지 않아 스터드에 밟히면 꽤나 아플 것 같네요. 축구화 내부에는 스터드 핏 메쉬라는 신기술이 추가되었습니다. 플라이니트가 외피라면 메쉬 소재로 제작된 이 기능은 축구화의 내피 역할을 합니다. 축구화 안에 위치한 스터드 핏 메쉬는 안쪽에서 발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해준다고 합니다. 착용해본 결과 축구화가 빈틈없이 밀착된 핏이라 발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까진 체감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겹으로 이루어진 덕분에 축구화가 전체적으로 푹신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팬텀 비전에서 한 단계 진화한 것은 다이내믹 핏 칼라입니다. 두껍고 뻣뻣해 호불호가 갈렸던 다이내믹 핏 칼라였는데 이번에 바뀐 다이내믹 핏 칼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족시켜줄 것 같습니다. 소재가 정말 양말처럼 야들야들합니다. 기존의 다이내믹 핏 칼라에서 불편함만 쏙 빼고 일체감만 남겼다는 것이 저희의 착용감입니다. 이런 다이내믹 핏 칼라가 탄생한 것은 축구화를 외피와 내피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칼라의 뒷부분에 있던 질긴 봉제선을 없앤 덕분에 이런 야들야들한 다이내믹 핏 칼라가 탄생한 것 같네요. 힐컵은 내장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의외로 깊은 편이라 뒤꿈치를 잘 잡아줍니다. 힐컵은 유연한 편이고 높이는 보통 수준입니다. 아웃솔은 가볍고 유연한 페박스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부드러운 편이었고 움직일 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스터드는 원형과 일자형의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엄지발가락 부분에 제공된 로테이션 스터드입니다. 부드러운 턴을 도와주는 설계인데 방향 전환이 많은 미드필더들에게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FG 기준 스터드의 높이는 의외로 높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인조잔디에서 충분히 착용 가능했고 스터드 압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동봉된 인솔은 조금 신경 쓴 모습입니다. 나이키 그립 인솔에 스웨이드 소재가 더해져 땀이 묻었을 때 미끄럼 방지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쿠션 소재인 포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신경을 쓴 인솔이고 합격점을 주고 싶네요. 3명의 올드프 치크루 모두 정 사이즈를 착용했고 발볼과 길이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딱 정 사이즈를 추천합니다. 팬텀 비전의 킥 느낌은 푹신하고 묵직했습니다. 축구화 내부가 푹신하고
어퍼가 유연해 공을 찰 때 퍽퍽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니트 축구하기 때문에 천연가죽에 쩍쩍 붙는 느낌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볼터치의 느낌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어퍼 전체에 아주 얇고 작은 돌기들이 까끌까끌하게 코팅되어 있는데 드리블을 할 때나 공을 받을 때 터치감이 좋았습니다. 특히 인사이드에 있는 빨간 부분은 얇은 고무처럼 뻑뻑한 느낌인데 이 부분으로 공을 받을 때 공이 쩍쩍 붙거나 공의 회전을 줄여주는 효과가 느껴졌습니다. 데브라이너, 쿠티뉴처럼 경기를 지배하는 리더들을 위한 축구와 팬텀 비전. 팬텀 비전은 2014년에 등장한 마지스타 오브라 1이 바꾼 축구화의 패러다임을 또다시 바꾼 축구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플라이 니트, 다이내믹 핏칼라, 나이키 그립까지 만족스럽게 업그레이드하면서 비판할 수 있는 요소를 원천 봉쇄해버렸습니다. 인조 소재로 만든 축구화 중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축구화였습니다. 올댓부츠는 발볼이 넓고 타이트하고 유연한 축구화를 찾는 미드필더들에게 팬텀 비전 엘리트를 추천합니다.